올라가야겠다 이씨. 이 자식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개념 밥 말아 먹은 거죠, 그죠? 예. 개념은 밥 말아 먹었어. 일단 아몰랑 저글링. 예. 와, 아몰랑 저글링, 아몰랑 히드라. 내가 오늘 몇 번째 당하냐 이 자식들이. 저그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종족이 아니야. 저그는 운영의 종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저그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그는 약간 내가 상대방 공격을 막아내면서 내가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 놓고 내가 후반 가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게 저그야. 근데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저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엣 저글링, 엣 히드라, 엣. 저는 그럴 거면 스타크래프트보다는 약간 좀 좀 단순한 게임이자 뭐 지뢰찾기라든지 뭔가 공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똥피하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엣 저글링 하는 것보다. 요즘에 좀 저그들 상태 안 좋아. 그런 거 안 좋아. 뭐 4드론, 5드론, 6드론, 7드론, 8드론, 9드론 이런 거 어쩌다 한 번씩 써야지. 모든 저그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면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 이 자식들아.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더 재미있는 전략, 그리고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이 저 참저그의 그 참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요즘 저그가 약하고 테란이 강한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은,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이티님은 TOS에 출전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방송 진행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요? 오늘 8개 뽑을 때까지요. 오케이. 야, 멋있잖아. 지금 감동했어. 나 지금 여러분들 살짝 소름 돈 거 아세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멋있잖아. 테란전은 운영이지. 테란전은 12합이지. 누가 구드론하고 누가 가스를 올리고 그렇게 해. 어? 이게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 아, 진짜 멋있다. 난 지금 산레만 감탄했죠. 아, 싸웠다 진짜. 진짜 멋있어요 당신. 아, 날 가져. 어? 저거는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 원래 마린 안 뽑으면 안 되나?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마린 안 뽑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린 뽑아야 되네. 스폰이 왜 이렇게 빠르지? 아, 선풀이에요? 감동 사라졌고. 테란전 선풀 오져버렸고. 12합이 아니었대. 근데 어차피 저글링인 저렇게 빠르지 않을텐데. 모르겠어. 나도 참, 내가 저그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저그 테란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타이밍을 토스면은 알텐데 잘 몰라요 저도. 그래도 벌처는 강하다. 벌처는 강하다. 뚝딱뚝딱. 벌처는 강하다. 뚝딱뚝딱. 하루종일 강하다. 어? 없어요? 야, 개사기 유닛 아니냐? 저글링 씨 몇 개를 잡는 거야? 8킬. 야, 이거 하나로 이기겠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하나로 이겨볼게요. 스웨치 레어였고. 와우.
아, 이거 바로 업돼가지고 세네. 아, 개꿀잼! 개꿀! 이렇게 재밌다고? 스타크래프트가? 개열박. 와 진짜 이거 75원짜리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세? 와 미쳤다.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야 75원짜리가 이 정도 화력을 발휘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밸런스 패치 해야 됩니다. 저글들 어떻게 숨을 쉬냐고. 지금 저글링으로 막겠다고 사실 저글링 졸라 뽑아. 아! 개웃겨. 와 진짜 테라는 너무 재밌다. 내가 해도 사기인 것 같아. 그니까 다른 종족은 남들이 하면 사기인 것 같고 내가 하면 존나 어렵고 이런데 테라는 저그전만큼은 내가 해도 사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저그들 어떻게 숨쉬냐. 숨지라는 거지. 어우 뭐야 멀티가 있었어? 멀티가 있었다고? 또 얘기 달라지는데.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멀티 있었다고? 좀 달라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 내가 바이오닉 깐게 아니기 때문에. 멀티 있으면 바이오닉이었으면 땡큐였거든요? 일단 바이오닉이 아니라서 좀 애매해졌어요. 예. 저 좋은 선택이 돼버렸고 이거 사실 물량에 감당 안 될 수도 있다. 조심하자. 타를 많이 안 찍은 것 같아. 눈으로만 봐도. 이거 히드라로 전환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운영의 고단수였잖아. 야씨 잣됐음. 운영의 고수였다는 알고보니 위기라는. 무탈 소수만 뽑고 안 뽑잖아 지금.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자네 막 미타스크 왜 저걸로 저걸 때리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일부러 한 거야. 내가 미타스크 모으고 있다라는 페이크를 넣으려고 한 거거든요. 야씨 개잘하네. 이러면서 히드라 모으고 있겠지. 봐봐요. 어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고단순 아닌가 보네. 그럼 괜찮아. 어, 그 정도 고단순이었으면 솔직히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 정도 고단순 아니면 씨 알마. 동일업 됐고 나갈만 하거든요. 오케이. 자, 무탈로 받겠다는 생각이었어?
너무 쨌다 사대바. 아 이거 18킬 당했던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18킬 기억 안 했어. 18킬 기억해야 돼요 니마. 18킬 아프단 말이야. 누적 데미지란 말이야 18킬이. 호로로로로. 아 상대방 이게 18킬 당했던 거 기억은 못하고 그쵸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해버렸어. 18킬 당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상대방 타이밍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18킬